유전자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는 무엇이다? 네, 생체 전자파다. 이 생체 전자파가 어떤 파냐 하는 것은 뇌파에 의하여 결정된다. 뇌파는 뇌 속으로 들어오는 무슨 에너지? 네, 영적 에너지다. 그래서 이 영적 에너지의 가장 좋은 본질은 무엇이다? 진선미다. 이 진선미를 합하면 그것은 사랑이다. 나쁜 영적 에너지, 뇌파를 나쁜 뇌파로 만드는 것은 이 진선미의 반대다. 그렇죠? 진의 반대는 뭐예요? 거짓이다. 선의 반대는 악한. 미의 반대, 아름다움은 이거는 추함, 더러움. 그리고 이것은 뭐예요? 증오와 분노. 그래서 이 진선미 사랑을 생명 에너지 또는 생기라고 부른다. 그래서 진선미 사랑이 넘칠 때는 우리가 생기가 넘치고, 그 다음에 이쪽은 무엇이라 부른다? 이쪽은 생기 대신에 무슨 기? 사기라고 부른다. 그래서 성경적으로는 이 진선미 사랑을 무슨 영이라고 부르고 성령이라고 부르고 이것을 악령이라고 부른다. 우리 한국식으로 하면 성령은 정신이고 악령은 잡신이다. 자, 이렇게 딱 요약이 됩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용서에 대하여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미운 사람이 생기게 마련이야. 밉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내 생각하고 어떻게 다르다는 겁니다. 다르다. 그러니까 둘이 의견이 맞지 않으면 미워져. 미워지면 우리 마음속에 뭐가 생깁니까? 분노가 생겨. 그러면 그것은 증오와 분노고 그것은 결국 나에게 생기가 아닌 생기를 죽이는 사기고 그것은 나는 악령의 지배를 당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은 소위 조건적 사랑이다. 여기서 사랑이라고 할 때 이 사랑은 무슨 사랑이다? 무조건적 사랑이다. 무조건적 사랑에는 이런 증오와 분노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죠. 왜? 무조건적이니까. 그렇죠? 말 안 들어도 사랑하는 것이 무조건적 사랑. 그러니까 거기에는 증오와 분노가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이 이 증오와 분노 때문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저는 우리 애들로부터 많은 미움을 받았습니다. 왜 받았게? 예, 네, 이 뉴 스타트 때문에. 예. 네. 아, 그냥 의사로서 미국에서 개업을 하면서 돈을 잘 벌고 있을 때는 우리 애들이 저를 아주 사랑했습니다. 아주 사랑. 그래서 벤츠도 사고, 뭐 벤츠를 두 대나 샀더니, 예, 참 우리 애들이 얼마나 아빠를 자랑스럽게 여겨서 학교가 뭐라 그래요? 우리는 벤츠가 두 대다. 그럼 애들이 뭐요? 이야 하고 알았어. 니네 아빠 진짜 최고네. 그럴 때는 아빠를 참 좋아했어요. 근데 아빠가 병원을 그만두고 뉴스타트를 한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렇게 돈을 흥청망청 쓸 수가 없게 되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저를 미워했어. 심지어 우리 어머니도 심지어 우리 어머니도 우리 어머니는 제가 미국서 돈을 잘 번다는 그거 자랑하는 맛에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 집 사진 찍고 우리 수영장 사진 찍고 우리 집에서 보이는 바다 사진 찍고 벤츠도 찍고 그리고 우리가 큰 캠핑카가 있었어. 그 안에 뭐 침대도 있고 부엌도 있고 다 있는 그런 차 있잖아요. 네, 그것도 찍고 그 찍어가지고 한국에 와서 우리 어머니 친구들한테 보여주고 이야 당신 참 복도 많다. 어째 이렇게 좋은 아들을 둬가지고 막 제가 이 뉴스타트 때문에 얼마나 미움을 당했는지 알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애들로부터 분노와 증오의 대상이 되었어요. 저를 아주 미워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누라도 미워했어요. 그래서 결국 마누라는 떠나버렸어. 그러니까 우리 애들은 저를 더 미워하는 거예요. 아빠 때문에 엄마도 떠났다. 그 아빠는 이거는 진짜 죽일 놈이 돼버린 거예요. 뉴스타트 때문에. 네. 자, 그러니까 우리 애들은 또 엄마에게도 엄마가 떠나니까 엄마도 뭐요? 미워. 엄마에게도 분노. 그래서 우리 애들은 용서할 사람이 누구하고 누구요? 엄마하고 아빠야. 네. 그 중에 이제 아빠는 진짜 원흉이고. 네. 자, 그래서 제가 고생을 무지무지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아빠가 너무너무 미우니까 아빠가 하지 말라는 거 있으면 다 하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네? 아빠가 하지 말라. 아빠가 제일 싫어하는 거 골라서 하기로 결심을. 그게 뭐게? 마약입니다. 마약. 그래서 제가 애가 셋인데, 둘째 딸만 마약을 안 하고 첫째 딸하고 막내 아들이 마약을 했어요. 제가 가만 그때
제가 아마 하나님을 몰랐더라면 그 마약하는 애들은 가만 안 뒀을 것 같아요. 두드려 패가지고 뭐 쫓아내든지 뭐 수가 났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그때 이제 알고 가만 보니까 얘들이 왜 마약을 하는 거예요? 아빠를 어떻게 증오하고 분노해서 그래. 가만 생각해 보니까 아빠를 미워하고 아빠에 대하여 분노할 만해요, 네요. 네, 해요. 아빠는 무신론자 아빠가 하나님을 만나서 나는 의사 일을 하는 것보다 나는 진짜 의사가 되고 싶다. 약으로 병 고치는 그런 아무리 고쳐봐야 고쳐지지도 않는 그런 의사를 할 바에 나는 진짜 의사가 되겠다. 그게 제가 뉴 스타트를 시작한 동기란 말이에요. 그거는 저한테나 의미가 있는 일이지 우리 식구들한테는 뭐예요? 좀 미친 일 같대. 돈도 못 벌고 말이야 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애 엄마나 우리 애들을 가만 생각해 보면 입장을 바꿔봐도 내가 우리 애들하고 아빠가 뭐예요? 미울 수밖에 없겠다. 그러니까 분노가 들끓을 수밖에 없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 아빠가 계속 막 벤츠 타고 다니고 막 돈 잘 벌어서 흥청망청 쓰고 막 수영장 있는 그 멋진 집에서 막 화롭게 막 그랬으면 애들이 나를 미워할 리가 없어. 그래서 이 세상은 참 웃기는 거예요. 근데 제가 돈을 흥청망청 쓰고 이래가지고 한번 제가 굉장히 후회한 때가 있어요. 내가 우리 애들을 막 버려놓고 있구나. 내가 정말 교육이라는 게 뭔지를 모르고 살고 있었구나. 어떤 경우냐면 우리 애들을 차를 사줄 때가 됐어. 그 미국에서는 16살 되면 차를 사줘요. 사주는데 그때 이제 이 미국 사람들이 중산층들은 참 돈 없어요. 사람들 뭐 월급 딱 받아가지고 못 살지는 않지만은 빠듯하게 살아요. 착실하게 빠듯하게.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자기 애가 16살이 된다, 17살이 된다. 그러면 차 사줄 돈이 없어요. 대개가. 그래서 대개가 중고차, 싸구려 중고차를 사줘요. 이제 그 애들이 차를 몰게 됐을 때 새 차를 뽑는다? 그거는 대개의 경우 못해요. 그만큼 여유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혼다, 미국에서 혼다가 최고로 인기, 혼다. 그래서 이제 혼다 시빅이라는 요즘 시골 하면 요즘 시골 하면
아반떼 정도 되는 거야. 아반떼. 네. 아반떼 좋잖아요. 어? 그러니까 혼다 아반떼급. 혼다 소나타급이 그때 혼다 아코드라는 차가 있었고 그건 좀 크고. 근데 이제 혼다가 아반떼급이 혼다 시빅이라는 차예요. 좋아요, 좋아. 그래서 혼다 시빅을 한꺼번에 세 차로 두 대를 뽑았어. 그만큼 제가 여유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들 놀래키려고 집 앞에 차를 좀 배달하라 그래가지고 탁 세워놓고 자 너희들 어? 밖에 한번 나가봐. 문 밖에 나가봐. 저는 뭘 기대했어요? 우와! 혼다 시빅이다. 아빠 너무 고마워요. 우리 아빠 최고. 이거는 저 잔뜩 기대하고 그런데 가보자 하고 막 뛰어나갔더라고. 그래서 저는 이제 뭘 기대하면서 밖으로 나오고 있었냐면 아빠 하고 막 끌어안기고 막 난리를 친다고 생각하고 턱 나가니까 이것들이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거야. 그리고 저를 쳐다보는데 혼다 시빅이야. 아반떼라 이거야. 와, 그때 제가 얼마나 실망을 했는지 몰라요. 진짜 내가 애들을 어떻게 키웠길래 이렇게 돼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무너무 돈 잘 번다고 돈을 막 너무너무 막 흥청망청 확 썼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뭐 간땜이가 부어가지고 아반떼는 아무것도 아닌 거야. 가만 보니까 소나타도 별거 아닌 거야. 제네시스 정도 사줘야. 그래서 내가 정말 애를 교육을 못 시켰구나. 아주 그냥 뼈저리게 제가 느낀 일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아빠에게 분노하는 거죠. 아빠가 미운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아빠가 하지 말라는 그 이제 마약을 막 하는 거야. 그러면 그게 저것들이 마약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야, 사실은. 아빠가 싫어하니까 하는 거야. 왜? 아빠가 싫어하는 걸 하면 아빠가 뭐예요? 괴롭는 거예요. 그 아빠를 괴롭히자는 거죠. 거기다가 또 제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또 마약을 할 만도 해. 왜? 너무너무 너무너무 분노하고 증오하니까 보니 걔네들이 행복해요? 불행해요? 너무 불행해요. 다. 그러니까 불행하니까 좀 기분 좋으려면 또 마약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딱 맞물려가지고 마약 하게 되는 거예요. 야. 그래가지고 자 이거 어떻게 해야 이 문제가 풀리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마약 때문에 우리 큰딸은 감옥소까지 갔어. 세상에 네. 이 세상이 태어나가지고 아, 내 애들이 네. 마약 때문에 감옥에까지 가고 이게 있을 수가 뭐예요? 없는 일이요.
한국에 와서 이런 얘기 하니까 한국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보더라고. 어떻게 저런 얘기를 다 하고 있나. 그럼 뭐, 한국에서는 이런 얘기는 뭐예요? 숨기는 얘기야. 그렇죠?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어쩌다가 다 없어졌어.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 애들이 너무너무 힘든 거야. 뭐 때문에? 아빠와 엄마에 대한 분노와 뭐요? 증오 때문에.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만 그 분노와 증오가 사라질 수 있어요? 네? 어떻게 해야 돼? 걔들이 이 아빠를 용서해야 돼. 그러면 자. 그러니까 문제는 용서가 뭐예요? 안 된다는 거야. 용서를 싹 해버리면 자기가 편해질 거 아니에요. 걔네들 속에 있는 분노와 증오가 싹 용서를 하게 되면 사라지는 거야. 자, 그 이제 이런 용서가 진짜 용서입니다. 아시겠죠? 많은 우리 이 한국 사회에서 용서해도 분노와 증오는 사라지지 않는 용서가 많습니다. 이런 용서. 에이, 용서했다. 놈의 새끼들, 용서했다. 근데 앞으로 그 놈의 새끼 이름도 대지 마. 이름만 들어도 뭐요? 치가 떨린다. 그거는 용서 아닙니다. 그런 용서는 법적 용서라고 그럽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겠다든가, 감옥으로 고소를 뭐요? 안 하겠다든가. 그래서 내가 손해를 보지만 고소는 안 해. 그러니까 이거 용서치고는 무슨 용서예요? 신경질 나는 용서지. 그래서 대개 사람들이 다 용서한다는 것이 그런 법적 용서를 하고 있는 것이지. 그 용서를 했기 때문에 내 마음에 평화가 오고, 내가 행복해지는 그런 용서를 사람들은 좀처로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아시겠죠? 용서했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 용서한 것 자체도 뭐요? 억울해. 용서 안 했으면 딱 좋겠는데, 그놈의 자식을 고소해서 감옥에 집어넣었으면 딱 좋겠는데, 주위 사람들이 내가 만약 그렇게 하면 그거는 너무 심한 거 아니냐. 그것 때문에 못하고, 예, 용서했다. 이런 용서는 법적 용서요, 세상적 용서요, 그런 거를 육적 용서라고 그럽니다. 그것은 무선적 용서, 용서는 아니라 영적인 용서는 아닙니다. 자, 아까 우리가 배울 때 우리의 뇌파를 지배하는 에너지는 무슨 에너지다? 영적 에너지다. 자, 그래서 그 영적 에너지 중에 무슨 에너지다?
진선미 사랑의 에너지가 무슨 진선미 사랑 그 속에 있는 그 에너지가 우리들의 꺼진 유전자를 우리들의 변질된 유전자를 다시 회복시켜주는 소위 자연치유력 또는 생명력이라는 에너지의 본질이 바로 진선미요.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돼 무선적 사랑이라고? 네, 무조건적 사랑이다. 그래서 그것은 이 무조건적 사랑은 누구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사랑이다. 그래서 영적 용서를 하려면 이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의 에너지가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내가 조건 없이 용서를 다 할 수 있어요. 그런 거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 그런 거 해본 사람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것을 나는 안다. 또는 뭐예요? 그 사랑을 나는 맛을 보았다. 는 사람은 무슨 맛을 본 사람이게? 이 영적 에너지로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의 에너지로 에너지를 내가 성령으로부터 받아서 그런 아무 조건 없이 용서를 뭐예요? 해 본 사람이라야 진짜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았다고 사실은 말할 수 있습니다. 아, 여러분 아직 뭐 여러분 대부분은 이런 맛을 못 봤겠죠. 그러나 앞으로 한번 맛보시기 바랍니다. 왜? 여러분들 인생을 뒤돌아보면 거기에 꼭 용서 못할 인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뒤돌아볼 때마다 그 용서 못할 인간들을 우리는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내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들의 마음속에는 저 밑에 컴컴한 곳에 감옥이 있습니다. 감옥. 그 감옥에 많은 용서 못할 인간들을 가두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여유가 있고 심심하다 싶으면 그 죄수 명단을 검토를 해요. 검토를 해서 그 메토실에 누구 좀 올려보내. 그래서 혼자서 또 뭐요? 이놈의 새끼 너는 죽일 놈이야 하고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네가 말이야 그때 나한테 뭐라고 그랬지? 네가 이런 나쁜 짓을 했잖아. 다 다시. 네. 그러면서 그 당시에 10년 전에 혹은 20년 전에 받았던 같은 스트레스를 뭐요? 또 받아요. 받으면서 나의 회복된 유전자를 또다시 뭐요? 꺼요. 그러다가 막 핸드폰이 울렸다. 그러면 다시 감방으로 돌아가. 그래서 절대로 석방을 안 해요. 예, 네. 석방을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죄수 명단 여러분 가지고 있죠? 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감옥을 그 감옥에다가 그 여러분이 미워하는
증오의 대상, 분노의 대상을 가둬놓고 석방을 안 하고 있으면 여러분 그 감옥의 유지 관리비가 얼마나 들어간 줄 알아요? 그 유지 관리비가 여러분의 뭐예요? 여러분의 무엇을 잡아먹어? 생기를 잡아먹는 겁니다. 예? 생기를 아무 쓸데없이 소모해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그 감옥을 계속 유지 관리하고 있으면 여러분의 생기가 자꾸 소모됩니다. 불필요하게 소모돼요. 예. 그렇지. 좋았어. 어떻게 감옥에 재수가 있는 모양이다. 그렇죠. 그럼요. 저렇게 이제 박수를 칠 줄 알아야 돼. 박수 안 치는 사람은 감옥을 그 석방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자,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그 죄수들을 그러니까 주로 이 죄수들의 형량이 얼마게 무기징역입니다. 주로 무기 죽을 때까지 그러면 감옥을 유지 관리하다가 예 죽을 때도 석방 안 해. 죽을 때도 석방 안 하고 그 감옥을 대물림을 합니다. 뭐라 그래요? 여러분 옛날 궁중사극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오죠. 중전이 중전 마마가 그 후궁 뭐 장희빈한테 와 막 뭐요? 멸시를 당하고 이 중전 마마로서 이거는 막 그래가지고 중전 마마가 죽을 때 이제 자식들 다 불러놓고 뭐라 그래요? 이 애미의 원한을 너희들이 꼭 풀어다오. 내가 죽어도 눈을 못 감겠구나 하고 죽어요. 죽었는데 눈을 뭐요? 뜨고 죽었어. 아시겠죠? 그렇게 죽도록 죽는 순간까지도 무선령의 지배하에서 예, 이 악령의 지배하에서 죽지 말자 이 말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죽음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는 모든 악령을 뭐예요? 다 완전히 석방하고 그렇게 죽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 그래서 이 이러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조건 없이 이 나의 무기수들을 석방하는 것을 그거를 용서라고 부릅니다. 그거를 무선적 용서, 영적 용서. 부릅니다. 영적 용서를 하는 것은 성령의 힘으로밖에 될 수가 뭐예요? 없습니다. 이 악령은 분노하고 증오하게 하는 영이기 때문에 악령에 기대서 용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정한 영적 용서는 이 성령의 힘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많은 경우에 이 악령은 용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도록. 왜? 만약 사람이 성령의 힘을 입어서 용서를 한다면은 악령의 정체가 나타나 버립니다. 아시겠죠? 아,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그 성령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다 용서를 했을 때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야, 내가 진짜로 이 악령의 지배로부터, 그 분노와 증오로부터 내가 어떻게 됐구나? 해방되었구나. 그래서 기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기뻐. 그래서 내가 그동안 그 악령의 지배를 받고 그 악령의 사망의 분노와 증오의 감옥 속에 갇혀 있었다는 사실도 내가 뭐예요? 모르고 그게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줄로만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야. 내가 사망의 감옥, 사단의 악령의 감옥 속에 거기서 내가 이를 갈면서 내 유전자를 계속 끄가면서 살고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깨닫고, 그럴 때는 하나님께 감사할 까 말까. 예, 그때 여러분이 진짜 영적 용서를 진짜로 해 보면,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탁 나와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뉴스타트를 하는 사람은 영적 용서를 하게 되면 뉴스타트는 멋들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야, 이렇게도 될 수 있는구나. 이렇게도 될 수. 그래서 여러분이 그 죄수 명단, 죄수 명단은 그 명단에 적힌 이름 하나하나를 볼 때마다 유전자 꺼져 안 꺼져? 꺼지거든. 그런데 여러분, 영적 용서를 해보면 그 죄수 명단 하나하나를 볼 때마다 뭐예요? 유전자가 켜진다 이 말이에요. 자, 그게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아니, 그 원수 이름을 보는데 내가 그 영적 용서를 정말 했다면, 이 자식을. 그러면 이 자식 이름을 보면 기뻐진다. 말이 돼요, 안 돼요? 말 안 돼요. 아니, 내가 용서를 했는데 기뻐진다? 만약 내가 그런 영적 용서를 해서 기뻐진다면 그 기뻐지는 이유가 뭘까요? 요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여러분한테 물어봐도 여러분이 대답을 못하는 이유는 그 영적 용서를 했을 때 기뻐해 본 일이 뭐예요?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 경험을 얘기를 하나 해드리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영적 용서를 할 수 있을까? 제가 미국에서 그 레지던트 생활, 소위 한국에서는 수련의라고 그러죠. 레지던트. 인턴 다음에 이제 하는 거. 하고, 인턴 레지던트 하는 동안은 월급쟁이 생활이기 때문에 쪼달려요. 근데, 그러고 있는데, 한국에서 우리 어머니한테서 두툼한 편지가, 굉장히 두툼한 편지가 날라왔어요.
그래서 무슨 이 편지가 두껍냐 하고 열어보니까 울산시청에서 보낸 서류야. 그 이상구님 앞으로 보낸 서류야.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그거를 이제 미국으로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뜯어보니까 대박이야. 대박이야. 뭐냐면 우리 할아버지가 굉장히 부유했어요. 울산서. 그래서 땅이 굉장히 많았어요. 굉장한 부호였죠. 근데 이제 그 재산이 우리 할아버지가 돌아가면서 다 누구한테로 갈게? 우리 큰아버지한테 가서 장남 그 다음에 또 누구한테로 가서 장손 우리 사촌형 제일 큰 사촌 그래서 뭐 그 두 사람한테 왕창 다 가버려. 요새도 그럽니까 한국에? 요새는 안 그렇죠. 예. 법적으로 공정. 예. 그때는 전통적으로 법적으로 그렇게 하게 돼 있어. 특히 뭐요? 할아버지가 다른 생각을 했다 몰라도 그게 공식적으로 그렇게 되게 돼 있어. 그래서 다른 형제들은, 동생들은 억울하다 이런 말을 할 수도 없던 시대였어요, 그때가. 그런데 놀랍게도 세상에, 거기서 재산이 다 글로 갔는데, 놀랍게도 우리 할아버지가 저한테 땅을 해놨어, 내 이름으로. 그 몰랐어요.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그건 한 15년이나 지났을까? 그런데 울산시청에서 뭐라 그러면 그거를 뭐 하겠다? 수용하겠다. 그 도로가 나오는데 수용하겠다. 그런데 수용 금액이 5억이라 이거야. 와, 그때 5억은 요즘 한 30억쯤 될 거예요. 대박. 와, 우리 할아버지가 나한테 5억을, 그 할아버지한테 참 고맙고, 그러고 보니까 할아버지가 손자들 중에 저를 뭐예요? 상당히 사랑하신 것 같고, 정말 기분 좋더라고요. 근데 제가 수련이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그때 한국에 직접 나와서, 그거 수속하고, 그럴 수가 없었어.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때 가장 친하게 지내던 친구를 이제 연락을 해가지고 좀 수속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돈을 타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인감이 어떻고 저는 인감이 뭔 줄도 모르고 살았으니까 인감이 뭐고 이랬던 사람이니까 하라는 대로 뭐예요? 다 하고 찍으라는데 다 찍고 이래가지고 이제 탁 해서 보냈어요. 그런데 이제 얘기 결말이 어떻게 될지 뻔하게 이제 보이죠. 예. 그런데 한 6개월이 지났는데 연락이 없어. 야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된대. 그러다도 또 한 3개월이 지났어. 그 어떻게 되는 거냐 그랬더니 이제 곧 다음 달이면 된다. 그러다가 또 3개월이 지났어. 연락하니까 연락이 안 되는 거야. 연락 두절이야.
이 자식이 그 5억을 타가지고 라스베가스로 와가지고 다 날렸어. 응. 다 날렸어. 열 받아, 안 받아! 자, 돈 날린 것도 열받지만, 이 자식이 나를 뭐요? 배신했다고. 내가 그렇게 믿은 놈이고, 그렇게 친하게 지낸 놈. 자, 돈 잃어, 배신당해, 친구 잃어. 이게 손해가 뭐요? 막심한 거야. 와, 죽겠대요. 막 배신감에다가 분노에다가 증오에다가 막 잠 잘 수 있어 없어? 잠 못 자요. 잠 자려고 눈만 딱 감으면 뭐예요? 그 자식이 미스터 노, 미스터 구예요. 미스터 구. 그 미스터 구 얼굴하고 돈 5억이 섞여가지고 왔다. 이야, 미치겠다. 막 이가 갈리고 가슴이 벌렁거리고요. 응. 죽겠더라고. 그런 거를 화병이라 그러는 뭐예요. 응. 주체를 못하네, 주체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미국서 뭐 땅을 치고 통곡을 할 수도 없고 주체는 막 낮에는 바쁘니까 어떻게 지나가는데 일 다 끝나고 이제 숙소에 들어와서 불 껐다 하면 그때부터 고통이 오는 거야. 못 자요. 와, 죽게 돼요. 근데 죽겠는 게 이제 뭐냐 하면, 막 눈을 감으면 그 놈의 새끼 얼굴이 미스터구 얼굴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돈이 또 왔다 갔다 하고, 어? 그러면서 막 혈압도 오르고, 막 가슴도 뛰고, 예? 그때는 소화도 잘 안 되고, 예? 그러니까요. 제일 먼저 나타낸 게 뭐냐. 입안이 바짝바짝 말라요. 입안이 말라요, 세상에. 그러니까 자꾸 물을 마실 수밖에 없어. 어. 근데 물을 자꾸 마시니까 자꾸 오줌이 나오네, 이제. 그러니까 밤새도록 뭐예요? 물 마시고 오줌 누고, 물 마시고 오줌 누고 하는 거야. 미치겠어요. 와,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괴롭기 때문에 마약을 하고 술 먹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이해를 할 수 있더라고요. 죽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당시에 제가 하나님을 믿고 있었으니까 그래도 이 돈 없어도 내가 하나님이 있으니까 괜찮다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도 열받아서 못 살겠다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네. 자, 이거를 용서하는 수밖에 없어. 용서를 해도 무슨 용서? 영적 용서를 해야 돼요. 영적 용서. 영적 용서는 이상구라는 인간이 할 수는 없는 용서고 누구만 할 수 있는 용서요? 성령이 해줄 수 있는 용서밖에 없어. 이런 걸 영적 용서. 그래서 제가 그걸 알았죠. 그래서 그런데 제가 하나님 이 미스터 구를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는 기도도 안 나오더라고.
왜? 용서한다는 게 억울해서.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뭐라고 기도하냐. 하나님, 제가 미스터구를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고 싶지만 그 기도는 진심으로 지금 제 입에서 나올지가 뭐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있지 않습니까? 이 잠을 못 자겠으니까 잠이면 좀 먹게. 자, 용서가 돼야 잠이 오지. 그런데 용서하게 해달라는 기도는 안 하고 뭐 잠자게 해달라는 기도. 그 기도하면서 쪽팔리더라고. 그렇지만 그게 뭐요? 내 솔직한 심정이야. 그래서 하나님한테는 무조건 뭐 해야 돼? 솔직해야 돼. 많은 사람들이 기도 응답을 잘 못 받아요. 못 받는 그 이유가 뭐냐면 자꾸 뭐요? 솔직하게 기도를 안 하고 하나님 입맛에 맞도록 기도를 해. 그러면 내 생각에는 하나님 입맛에 맞겠다 싶어서 기도하지만은 그런 기도는 하나님의 입맛에 제일 뭐요? 안 맞는 기도예요, 사실은. 그 속에 진짜 진심이 없다 이 말이에요. 네. 자, 그래서 하나님 잠이라도 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한번 하고 또 잠이 안 와서 또 한 30분이다 또 다시 기도하고 한 서너 번 해도 잠 안 와. 그래서 제가 자 그러면 오늘 밤 이렇게 꼬박 잠도 못 자고 잠을 맨날 물만 마시다가 오줌만 누다가 아침이 오면 이건 큰일이야. 그 다음날 뭐요? 비일비일할 거 아니요. 나는 지금 암 환자들에게 여러분들이 날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희망적인 강의를 해야 되는 사람인데 그 강의를 할 때 뭐가 넘치면서 해야 돼? 생기가 넘치면서 강의를 해야 되는데 밤새 내내 사기에 시달려가지고 생기가 푹 빠져가지고 무슨 강의를 한단 말입니까? 아,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내가 오늘 저녁에 맨날 미스터 그 울구리는 보고 돈만 보고 열만 받고 밤을 새기보다는 이왕 밤샐 바에는 노래하면서 방송했다. 네? 그래서 제가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노래를 골랐냐면 하늘 가는 밝은 길이라는 밝은 길이라는 그 찬송가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가사가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그래서 하늘 가는 길은 밝은 길이다. 제가 미국 가기 전에 해군 군의관으로 진해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때 이제 해군 군의관 하면 이제 배를 타야 돼. 배를 타고 이제 밤중에 이제 항해를 하는 거예요. 하면 그 달 밝은 밤은 정말 멋있습니다. 배 그래서 바다에 환한 길이 생겨. 바닷길이 생겨. 그 달이 달빛이 비쳐가지고 바짝바짝바짝바짝바짝 하면서 또는 아침 일찍이라든가 황홀해요. 저는 이제 그거를 상상을 하면서 하늘 가는 길이 있다면 내가 군의관 시대 그때 달 밝은 밤에 보이던 바닷길 그처럼 밝은 길이겠지. 그래서
그걸 상상을 하면서 노래를 불렀어. 그래서 한 번 부르고 또 두 번 부르고 또 세 번쯤 부르니까 기분이 좋아지더라고. 유전자가 켜진 것 같아.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는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켜지는 것 같아. 그래서 참 좋구나. 그 다음에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노래를 반복할수록 마음이 안정되고 기분이 좋아져요. 여섯 번, 일곱 번, 자 이제 부르면 여덟 번째구나 하고 여덟 번째를 시작했어. 그러다가 눈이 탁 떠지더라고. 아침이야! 네? 와, 노래 일곱 번밖에 안 부르는데 아침이야. 그러니까 여덟 번째 들어가다가 꼴깍 잔 거야. 그때 이상구 뇌 세포 속에 있는 멜라토닌 유전자를 하나님이 뭐요? 켜주신 것 같아. 네. 와. 이야, 그때 그 느낌이란 건요. 아, 내가 그 미스터 구를 용서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지 않고 잠이라도 자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뭐요? 진짜로 잠을 들게 해주셨어. 와, 그때 그 느낌이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주 그냥 오줌도 안 누고 물도 안 마시고 잔 거야. 그때 그 기분은 이루 말할 수가 이렇게도 내가 잘 수가 있구나. 이런 일도 있을 수가 있구나. 그래서 그러고 나니까요. 참 감사하다. 그래서 그날 아주 신나게 잘 보냈어요. 근데 이제 일이 다 끝나고 밤이 돼서 샤워를 하고 불을 딱 끄고 누웠는데 어쩌냐고 똑같아! 억울하고 분하고 밉고 그래서 또 기도하고 또 잠 안 와요. 또 노래하자. 그래가지고 또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세 번 다섯 번 여섯 번 이제 일곱 번째구나. 오늘도 여덟 번 일곱 번 부르고 나면 잠이 올라나? 그런데 일곱 번째 들어간다 했는데 눈이 딱 떠진다 지금이야. 우와. 여러분 그거를 다섯 번을 했어요. 다섯 번. 다섯 번을 하고 여섯째 날 아침에 탁 깼는데 야 하나님이 이 다섯 밤을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구나. 그러면서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무슨 생각이 탁 들어오냐 하면 상구야, 네가 지금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 한밤 한밤은 내가 정말 지옥의 밤이었을 거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지를 않았더라며. 그래서 그 지옥의 밤을 다섯 밤을 꼬박 새고 나면 지금 내 몰골이 어떻겠어? 뻔할 뻔자야. 이야, 그러면서 언뜻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이거를 다섯 밤을 하나님이 나를 구원을 해 주셨는데, 그 한밤 한밤을, 한밤에 가치를 매긴다면, 한밤마다 이게 1억씩만 해도 5억은 벌써 뭐요? 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응. 어떻게 그런 생각이 다 들죠? 응. 그러면 나는 이미 5억을 뭐요? 받은 거나 마찬가지고, 내가 그 미스터 구한테 5억을 받아가지고, 이런 경험을 돈 주고 할 수는 뭐요? 없는 그런 경험이야. 알고 보니까, 이거는 하룻밤에 1억이 아니라 하룻밤에 10억이라도 돈 주고는 못 사는 그런 영적인 체험이었다. 그러고 나니까, 야, 미스터하고 그 녀석 때문에 내가 이런 놀라운 경험을 다 해보는구나 하면서, 야, 그 자식 돈 잘 떼먹었다 싶은 생각. 왜? 그 자식이 내 돈을 안 떼먹었더랬으면 내가 이런 놀라운 경험을, 영적 체험을, 영적 용서의 체험을 해볼 수가 뭐요? 없었다 이거야. 아시겠죠? 그러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날 아침에 비로소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지난 다섯 밤을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미스터구를 용서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미스터구가 내 마음속에서 아무 조건 없이 용서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야, 그날은 온종일 기분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날 밤에 이제 들어와서 불을 탁 끄고 제가 다시 기도해서, 하나님, 이 밤, 내일 아침 날이 밝으면 미스터구에 대한 그 증오와 분노가 완전히 없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노래 딱 한 번 부르고 났는데 눈이 딱 떠졌는데 잤어요. 그래서 눈을 딱 뜨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을 하셨을까? 그래서 미스터 구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생각을 해도 이가 안 갈리는 거 있죠? 우와, 이가 안 갈려요. 그리고 진짜로 미스터 구 그 자식 때문에 내가 이런 뭐요? 놀라운 경험을 했다고 하는 생각을 하니까 미스터 구가 고마워. 이거는 말도 안 돼,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로 이렇게 다르지만,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시면 이게 말이 도저히 될 수 없을 것 같은 것이 말이 된다는 것. 이게
내가 바라는 것의 실상이 나타난다. 아시겠죠? 그것이 현실로서 나에게는 나타났다 이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용서가 되는구나. 진짜 용서가 되는. 네. 그럴 때 이거는 인간 이상으로서는 불가능한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서만 가능한 것을 여러분이 체험을 해보시며 그때 여러분은 드디어 나는 하나님을 진짜로 뭐예요? 알아. 그 무조건적 사랑을 내가 체험을 해봤어. 그래서 이런 체험을 하고 나면 웬만큼 내가 모욕을 당하고 미운 짓을 당해도요. 쉽게 그냥 용서가 됩니다. 아시겠죠? 네, 용서가 돼요. 그래서 그 체험을 하고 나면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상구 마음속에 있던 그 무기수들 네, 명단을 딱 이제 해놓고 1번, 2번 순서대로 제가 이제 다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이 누구누구를 용서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다 석방했어. 그래서 과거를 돌아보고 누구누구 생각을 하면 이가 갈리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 마음이 어떻게 해요? 편안해. 이제는 그 감옥을 어떻게 했게? 감옥을 이제 리노베이션을 했습니다. 그런데 리노베이션 무슨 돈으로 했냐 하면 그동안 그 유지관리비로 들어갔던 거 그거 있잖아요. 이제는 유지관리비가 필요 없으니까 레노베이션 하는 데 썼어요. 레노베이션을 잘 해가지고 참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언제든지 와서 묵도록 했어. 무료나 그래서 내가 용서가 안 된다. 참 용서란 건 안 돼요. 왜? 그게 악령이 용서 못하게 하니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정말 용서가 하고 싶으면 여러분 꼭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꾸준히 기도하시면 드디어 용서가 됩니다. 네, 용서가 돼. 그래서 제가 잘 아는 암 환자들도 이 부부가 원수가 돼 있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제가 쭉 상담을 해 보면 그래서 시어머니가 원수가 돼 있는 며느리도 많죠. 근데 이제 그 시어머니가 치매가 걸려가지고 노인 치매병원에 가 있어서 이제는 별로 시어머니가 자기를 구박할 힘도 없고 구박도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시어머니가 미워 죽겠어. 용서를 하려도 돼 안 돼? 시어머니는 치매 걸려가지고 벌써 다 잊어버렸는데 이 며느리는 용서가 안 돼. 네. 아시겠죠? 그때 그건 왜? 그거는 그게 다 악령들이 나를
분노와 증오를 자꾸, 그래서 자꾸 옛날에 시어머니가 자기를 얼마나 구박했던가를 자꾸 악령은 뭐요? 자꾸 다시 떠올려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악령이 그런 식으로 역사를 할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 잘라야 돼. 거부! 어떻게 거부하게? 기도하거나, 정할 노래가 없으면 뭐라도 해야 돼?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 탁! 하면, 속이 시원해집니다. 왜? 하나님이, 그래, 헌태연이 참 잘했다. 악령이 주는 그런 악한 생각, 억울한 생각, 그거는 받아들여서 되씹지를 뭐요? 그거를 자꾸 되씹는 사람은 그 나쁜 성질이 안 변합니다. 그거를 안 되씹으면 어느덧 나도 모르게 변해요. 내가 옛날보다는 더 부드러운 사람이 되고 더 평화로운 사람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 유전자들이 다 그래서 여러분의 대부분의 시간을 알파파로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알파파 속에서 마음의 평화를 누리시고 여러분의 유전자가 잘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